안녕하세요, 데크트리입니다. LG 톰프리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세계 최초 돌비 애트모스가 탑재된 블루투스 이어폰 UT90Q입니다. 이 친구는 스포츠 특화 모델로 나온 톰프리 핏 UTF-7Q고요. 올해 모델들이 뭐 음질이나 통화 품질, 노이즈 캔슬링까지 이것저것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음질도 들어보고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세계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가 탑재된 무선 이어폰입니다. 돌비 헤드 트래킹 기술은 기기나 컨텐츠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컨텐츠를 감상하면 입체 음향의 공간감과 몰입감, 타격감을 이제 무선 이어폰에서도 훨씬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헤드폰이나 뭐 스피커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작은 이어폰에서 이 정도의 입체감을 구현해냈다는 거 대단합니다. 일반 유선 이어폰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공간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영상에서는 이렇게 직접 들려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UT90Q의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메디컬 그레이드의 이어젤과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UTF-7Q는 스포츠 특화로 출시되었죠. 케이스 디자인도 도트 패턴이 들어가고 약간 타원형 모양이고요. 형광색으로 케이스와 이어버드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특화 모델인 만큼 스템 부분이 없고 대신 윙팁이 들어가 있고 착용한 모습을 보면 UT90Q는 이런 느낌이고 전형적인 무선 이어폰의 느낌이 나죠. 좌우로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이 스템 부분이 짧기 때문에 예쁜 핏이 나오면서 착용감도 제가 써본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UTF-7Q는 이렇게 윙팁이 있기 때문에 귀에다 꽂고 이렇게 좌우로 좀 돌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되는데 좌우로는 약간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제 UT90보다 약간 좀 뻑뻑한 그런 살짝 끼는 느낌이 있는데 대신 운동할 때도 빠지지 않고 단단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격렬한 움직임을 줘도 이게 점점 밀려나거나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그런 착용감을 제공해 줍니다. 간단한 두 제품의 스펙은 여기 표를 참조해 주시고 우선 UT90은 전작보다 드라이버 크기가 11파이로 커졌고요. 진동판에 굉장히 가벼우면서 단단한 소재인 그래핀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반면 UTF-7은 6mm 드라이버고 둘 다 오디오 장인 메리디안이 튜닝을 맡았습니다. UV 나노 역시 두 모델 모두 적용됐고 UT90은 보이스 픽업 유닛이 추가되면서 4개의 마이크에 드디어 무선 충전이 지원됩니다. 작년 TFP9 최상위 모델에도 무선 충전이 빠지면서 약간 좀 서운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 이번 UT90에는 무선 충전이 들어갔고 이렇게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거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둘 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가 됐고 UT90엔 적응형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플러그앤 와이어리스 기능도 UT90만 들어가 있고 반면 UTF-7은 스포츠 특화 모델인 만큼 강진 방수에서 IP67 등급이 적용됐는데요. 이 정도면 물에 담그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퐁당 자 5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물속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어폰은 처음 봤네. 미친 거 아니야? 잘 들어봐요. 캬, 대단하다 진짜. 이번에도 두 모델 모두 UV 나노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자, 뭐 톰프리만의 엄청난 장점이죠. 자, 전작 대비 좀 개선 사항이 있는데 전작에서는 이어젤의 가운데 부분, 이 홀 부분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어젤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고요. 자체 테스트에서 여러 가지 균에 대해 99.9% 살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외이도염, 무선 이어폰이 보급되면서 이 염증으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자 요런 UV 나노 기능은 다른 무선 이어폰에서는 찾기 힘든 톰프리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UT90Q 그래핀 진동판과 11mm로 커진 드라이버가 탑재됐죠. 우선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 이어폰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음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가장 좋은 건 탄탄하고 단단한 베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이 저음역대가 약하면 상당히 좀 이제 가볍고 좀 달리는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톰프리 UT90은 저음이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고 뭐랄까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게 또 이 중역대와 고역대도 해상도가 좋으면서 잘 치고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도
보컬 영역대가 잘 살아있고 높은 쪽의 악기들 이렇게 지차름 없이 날카롭지 않으면서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음이 단단하면서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었고 이어폰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음질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면 UTF-7은 6mm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성향은 UT90과 비슷합니다. 저음이 단단하면서 중고음을 좀 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일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UTF-7이 이어폰 구조상 패시브한 차음력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음이 새어나가지 않아서 좀 단단한 저음은 잘 살려놨는데 중고음력이 약간은 좀 날카롭습니다. UT90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6mm 드라이버지만 전반적인 음질은 이 UTF-7보다는 UT90 쪽이 더 마음에 들었고 그래도 이 무선 이어폰임을 감안했을 때 둘 다 음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음질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백날 떠들어봐야 느낌 전달이 안 되니까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모델 모두 ANC가 탑재됐습니다. 그 중에 UT90Q는 적응형 ANC가 탑재됐고요. 우선 둘 다 노이즈 캔슬링, 꺼짐, 주변 소리 듣기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노캔 성능이 둘 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과 주변 소리 듣기가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패시브한 차음력은 구조상 UTF-7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좀 더 ANC 기능이 잘 동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주변 소리 듣기의 자연스러움이나 ANC 기능에 있어서는 UT90이 좀 더 낫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ANC도 뭐 백날 얘기해봤자 통화 테스트가 나왔고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사실 아까 낮에 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뭔가 설정이 잘못돼갖고 이 폰으로 돼있더라고요. 마이크가 블루투스 연결했는데 아이폰 도대체 왜 이러냐. 아무튼 지금 밤이라서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이 차도에 차가 꽤 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통화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UT90Q로 통화를 해보고 있고 이어서 바로 UTF-7Q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콩프리 핏이고요. 같은 장소에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 시간인데도 차가 좀 많이 지나다니고 여기가 중앙차로 옆이라서 버스가 줄줄이 옛날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사실 이거 뭐 폰으로 그냥 통화해도 전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너무 시끄러워서 옆에 공원으로 왔고 지금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옆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꽤 들리고 있어요. 자, 아무튼 아까 제가 오면서 잠깐 그 들어봤는데 대로변에서 통화한 거 그 정도면 예상 외로 잘 들리는 것 같던데 여기 조용한 환경에서도 당연히 잘 들리겠죠. 이어서 바로 UTF-7Q로 바꿔왔고 지금 조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들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만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좀 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UTF-7Q를 끼고 통화를 하고 있고 살짝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무선 이어폰을 끼고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할 사람들은 없을 거고 이렇게 가벼운 조깅이나 헬스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로 들리죠?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아,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드냐. 와, 진짜 역대급 통화 품질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차 소리, 그러니까 버스 소리 그런 거를 다 막아주면서 이렇게 목소리만 그 정도로 수음을 하는지. 왜냐면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저 정도 이 환경에서는 막 목소리 수음 되게 끊기고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왕자를 내줘야 할 것 같은 통화 품질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6790Q에만 있는 기능이죠. 유선으로 PC나 러닝머신, 비행기 엔터테인먼트 장치 같은 데 연결만 해주면 케이스가 동글 기능을 해서 블루투스가 없는 장비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전작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듣기와 마이크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게임을 한 판 해봤는데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이크 기능까지 사용하실 분들은 연결된 장치에서 마이크 볼륨을 좀 높여주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저는 무선으로만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요게 이제 블루투스가 없는 장치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이 꼭 필요한 분들은 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제품을 리뷰하면서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자, 무선 이어폰에 20만원대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강추드리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과 착용감, 음질, UV, 나노, 돌비 애트모스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사실 뭐 무선 이어폰에 제공할 수 있는 건 다 제공해준다고 봐도 될 것 같고, 20만원대지만 전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선 이어폰을 새로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